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덕구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다이소에 갔다가 앞머리 가발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데요, 2,000원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사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럼 바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머리 기르면서 앞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 스타 마사키라는 일본 배우분이 계신데 그분 머리 사진을 보고 아 저거 하면 저대로 저렇게 하면 잘라보고 싶다 했었는데 오늘 한번 안 자르기 잘했는지 자를 걸 그랬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여기 뒤에 이렇게 사용법이 있는데요, 앞머리는 5대5로 나누어 실핀으로 고정하고 윗머리는 남겨주세요. 가발에 붙어있는 똑딱핀으로 원하는 위치에 고정. 제품을 착용하고 고정한 가발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덮어주면 끝. 태어나서 가발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. 앞머리 가발이라는 게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. 어떻게 앞머리를 가발로 만들 생각을 했지? 망 같은 게 있네? 아 이렇게 망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주고 써야 되는 건가 봐요. 이게 뭐야? 아무래도 잘못 쓴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. 쓰기가 어렵네? 내가 못 쓰는 건가? 내가 못 쓰는 건가? 왜 이러지? 아 이게 뭐야? 아 이게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. 빛 때문에 그런가? 빛을 그 꼬리빛 그걸 샀어야 됐나? 너무 개그 프로에서 꽁트 하려고 머리 가발 씌운 느낌인데? 근데 머리가 되게 자연스럽긴 자연스럽네요. 그쵸? 묶고 한번 볼까요? 아 이상해 뭔가? 이게 무슨 시스루뱅이야? 앞머리가 이렇게 많은데. 네, 이게 저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앞머리 안 자르기 잘한 것 같네요. 옆모습 약간 엄마 젊었을 때 사진이랑 되게 비슷하네요. 머리 기르고 앞머리 하고 그러니까. 아 난 그런 느낌이 나고 싶었던 건데 그런 느낌은 어렵구만. 역시 되게 자연스럽다.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자연스럽다. 여러분들도 얼마 안 하니까 한번 앞머리 없으신 분 계시다면 앞머리 자르고 싶은 충동이 생기실 때 한번 착용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인 것 같네요. 이게 앞머리가 있으니까 계속 만지게 되네. 왜 그렇게 학교에서 애들이 그 머리를 만지는지 알겠다. 아무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